네, 오늘의 뉴스 키워드입니다. 빌보드 1위네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올라왔는데 이 JYP 소속 그룹이죠. 스트레이키즈의 미니 음반 오디너리가 빌보드 200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K-POP 아티스트가 이 차트에서 1위에 오른 건요. BTS 슈퍼 MA에서 세 번째인데요. 오늘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 뉴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K-POP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니요. JYP가 오늘 또 신고가를 갈아치웠고 간판 보이 그룹이 스트레이 키즈가 미국 빌보드 200에서 또 정상에 올라고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맞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이래서 SM이 가격을 높게 부르는 거구나. 이렇게 K-POP이 글로벌 인정을 받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예. 이 빌보드 200 차트가 뭐 K-POP이나 이런 거에 한정된 게 아니라 모든 장르를 통틀어서 미국에서 팔린 앨범 판매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음반 판매량 그리고 스트리밍에서 뭐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이런 것들을 총 합해서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인데요. 이제 그 스트레이키즈의 음반 오디너리가 이제 1위를 기록을 한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만 10만 3천 장이 팔렸다고 하고요. 이게 첫 주만 해서 이렇게 팔린 건데 올해 발매된 그 음반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발매 전에 선주문이 이미 130만 장이었다고 하고 국내에서만 85만 장이 팔렸다고 하는데 저만 없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대단하네요. 그랬습니다. 네. 예. 아, 정말 스트레이키즈 뭐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 네. 솔직하시네요. 네. 네,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 사실 저만 모르나 싶어서 오늘 회사에서 몇 분들 이렇게 좀 아실 만한 분들한테 여쭤봤거든요. 네. 다들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대가 좀 있어서 그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령대가 확실히 구분이 됐다 이런 걸 좀 깨달았고 네. 이게 스트레이키즈가 2018년에 데뷔한 그런 8인조 보이그룹입니다. 그래서 이제 4년 만에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그런 그룹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 이 특징이 전곡 작곡 작사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한 그런 강점이 있는 그룹이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실 데뷔 과정을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 요즘에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똑같은 이름이 스트레이 키즈인데 여기서 미션을 수행했는데 그 미션마다 다 작곡 작사를 다 멤버들이 스스로 해서 되게 굉장히 요즘에는 워낙 BTS 이후로 아티스트한 그 측면을 좀 보여줘야 좀 인기가 많은데 그런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2018년에 데뷔했을 때 빌보드에서도 주목할 만한 K-POP 아티스트 탑5 중에 이제 1위로 선정을 하면서 굉장히 프로듀싱 역량에서 도움이 굉장히 점수를 많이 받았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 정식 데뷔 음반이 I Am Not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오디너리까지 해서 모든 앨범 곡 작업 다 했다고 하니까 사실 뭐 이렇게 외부 이제 작곡가나 프로듀싱 쓰는 비용도 사실 안 들 뿐더러 이게 이 아티스트한 이미지를 주기에도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점이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번에 오디너리 음반의 타이틀곡이 이제 매니악이라는 곡인데 정상의 틀을 깨는 비정상들의 곡이다. 뭐 이런 내용을 담아 가지고 이 앨범 이름이 오디너리인데 평범하다는 오디너리가 아니라 그 오드 이상하다는 ODD 이상하다는 것과 평범하다는 것은 합성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요즘에 그 이제 아무래도 10대 청소년들이 평범하지만 좀 특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좀 노린 것은 아닌가 하고 좀 짐작해 봤고요. 이분들이 사실 뭐 엄청난 글로벌 대중 가수지만 그 팬덤 안에서만 소비돼도 이렇게 빌보드 200위까지 오를 수가 있구나. 물론 굉장히 대단하고 큰 팬덤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뭐 드라마 시청률 예전에 뭐 호준처럼 50% 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1%도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팬덤 내가 잘 모른다. 내가 잘 모르는 그룹이야. 이래서 투자를 하지 않거나 보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 막 저처럼 이렇게 몰랐던 분도 많으실 텐데 몰랐던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팬덤 안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시장성이 있고 이제 그들은 팬덤이 스스로 이렇게 지갑을 많이 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투자할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터주들에 있어서는 이 아티스트들의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오늘 뭐 잘 모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팬분들이 좀 속상하시겠지만 이 기회로 많이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K-POP의 위상을 더 높여줬습니다. 고맙습니다.